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사 이용령입니다. 오늘은 초보 애견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악리를 키운 지 두 달 정도 됐는데요. 기본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너무 느끼고 있어요. 저도 다른 강아지처럼 앉아 엎드려 같은 걸 가르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너무 막막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본 훈련에 대한 고민이었네요. 기본 훈련은 초보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 엎드려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훈련을 하실 때는 칭찬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간식을 여러 번 주어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따라와서 간식을 먹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주고 단상 위로 올라갔을 때 땅바닥에 있을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시키는 사람이 보호자분들이 허리를 펴기만 하면 강아지들은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복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자랄 때 명령어를 그대로 앉는 행동을 할 때 입혀주시면 됩니다. 허리 뜰 때 앉아 이렇게. 자, 엎드려도 마찬가지로 손을 이렇게 내리고 간식을 주고 한 번 정도 내렸다가 또 간식을 계속 주고 있으면 됩니다. 사이로 강아지가 서서히 들어오게끔 유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하고 보상하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강아지 행동에 따라서 명령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앉아, 엎드려 이 간단한 훈련을 하지만 잘했다라고 이렇게 기분 전환을 계속 풀어줘야 됩니다. 스킨십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 앉아, 엎드려 이렇게 명령어를 계속 입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즉 단어 하나만 딱 있을 때 사람들이 문장이라고 받아들이는 형태는 바로 명령문이에요. Com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서 있는데 앉아서 얘기하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Si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앉으라는 뜻이 되겠죠. 15개의 동사에다 예를 들어서 15개의 부속품을 갖다가 서로 막 바꿔서 붙일 수가 있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생활에서 겪는 무한한 경험을 갖다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은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사들, 다시 말하면 영어 문장의 척추가 되는 저런 문장들을 명령문으로 입안에서 뱉어봐야 그 단어의 뉘앙스를 갖다가 몸으로 체득할 수가 있고 거기다 다른 부속품을 붙였을 때 왜 그 단어의 의미가 저렇게 바뀌지?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